AWS의 가장 큰 장점은 종량제 기반의 요금제라는 점인 겁니다. 엘라스틱하게 내가 활용하고 싶을 때만 필요한 양만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TCO 측면에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위메이드에서 기술본부 기술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최범건이라고 합니다. 위메이드는 2015년 창립 15년을 맞았습니다. 미래전설, 이카로스, 철룡기 등 MMORPG를 비롯해서 바이킹 아일랜드, 에브리타운, 윈드런더 등의 모바일 게임을 아우르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기존에도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서비스를 해왔지만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수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가 해외 쪽에 초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인프라를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에 약정을 걸게 되면 굉장히 높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저희가 AWS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피처를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 많은 그 리전들을 확보를 해주시고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에는 많은 엣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글로벌에 진출하기에 유리한 점이 되었기 때문에 AW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메이드는 한국에서의 성공에 이어서 글로벌 모바일, 그 다음에 PC 시장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찾고 있었고요. 기존에 미국, 일본, 영국의 3개 국가에 4개의 IDC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IDC와 그 다음에 AWS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TCO 분석을 해본 결과 AWS로 전환하는 것이 한 2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나머지 IDC는 모두 정리를 해서 AWS로 통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올 초에 위메이드.com을 라우트53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DNS 서버가 한국에 위치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응답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 왔고요. 이 때문에 라우트53을 통해서 엔드 유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메인 질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라우트53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마존에서 자체 개발한 오로라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서 MySQL과 같은 문법을 사용하면서 기존보다 한 5배 정도 향상된 쓰기 읽기 성능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가 테스트 결과 확인을 했고요. 고성능이 필요한 게임들의 경우에 AWS에서 런칭하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민을 이 오로라의 런칭으로 인해서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 로그를 분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스터디가 완료가 되면 이후에는 레드시프트와 같은 솔루션을 저희가 피처를 사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AWS상에서 바로 분석을 해서 실시간 GPU로 이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